저는 중3 동아리 5과 강의 시작할게. 자, 저번에는 본문 문제인데 오늘은 그 문법 먼저 할게. 가정법 강의가 가정법 과거가 첫 번째 문법이고 의문사 토부정사가 두 번째 문법이다. 자, 가정법 과거 뭐 설명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그치? 자, 대신에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예문과 함께 구조를 좀 써줄게. 참고로 선생님 강의 문법 강의 7강 7강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그 가정법 문법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가정법 과거가 주요 문법이니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위주로만 좀 설명을 해주겠어.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가정법의 기본 문법이야.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를 쓴다. 그러면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쓰겠지. 이게 다야. 자, 예를 들어서 바로 예를 구조를 먼저 쓰고 나서 예를 들어줄게. 예를 먼저 드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서, as I am not a bird, I can't fly. 나는 새가 아니라서 날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직설법이야. 가정법에 반대되는 말인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 근데 나는 새가 아니라서 날수 없다를 가정에서 말한다면, 이거 내용은 같은데 가정을 하고 싶다면, 만약 내가 새라면 날수 있을 텐데, 이러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현재 만약 내가 새라면, if I 새라면 a bird, 나는 날수 있을 텐데, I can fly. 해석으로는 현재라서 If I'm a bird, I can fly 같지만, 이 가정법이 어떤 느낌이냐면,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야. 이미 나는 새가 아닌데, 만약 내가 새라면, 가능성 없잖아? 이때, 난 이거는 실제는 불가능한데 가정해보는 거야, 라는 어떤 사인을 주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 한 시제 이전으로 쓰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M의 과거가 왜 was가 아니라 were이냐? 이것도 문법이야. 가정법에서는 was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were만 써야 돼. 비동사인 경우는. 그럼 얘도 can이 아니라 could겠지. 문법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를 쓴다. 그래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 현재를 과거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구조화된 문법은 뭐냐? if 주어 과거 동사. if 절은 과거동사. 그리고 주절은 무조건 조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조동사의 과거야. could, should, might. 그리고 뒤에는 동사원형. 이거 구조적으로 외우면 돼. 자, 그리고 뭐, 이 주요 문법은 아니지만,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디까지 깊이 있게 나가는지는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는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얘기했지. 현재를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써.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 가정한 거겠니? 그렇지. 과거를 가정한 거야. 역시 이렇게 한 시제 이전으로 쓰는 이유는 뭐라고? 가능성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규칙인 거지. 내가 과거 완료로 쓴 거는 요거 가능성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다라는 어떤 약속인 거야. 또 예문을 들어보자. 어젯밤에 내 아이가 울어서 잠을 잘잘 수가 없었다. As my son cried last night.
I couldn't sleep well. 어젯밤 일이죠, 어젯밤. 어젯밤. 그래서 과거를 쓴 거야. cried. couldn't. 그지?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가정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 시제 이전. 과거의 한 시제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는 소린 거야. 해서 만약 아들이 울지 않았더라면 어젯밤에 나는 잘잘수 있었을 텐데. If my son 한 시제 이전으로 울지 않았더라면 hadn't cried last night 나는 잘잘수 있었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could가 can의 과거인데, 그러면 could의 과거는 뭐냐? 요게 이제 쌤 강의 6강이 있어. 조동사의 이전 시제를 표현하는 법에 나와 있어. 그건 바로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면 돼. have slept. 나는 잘잘수 있었을 텐데. 다 이게 뭐라 그럴까? 배경이 되는 문법들을 알아야지 이 가정법을 잘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당장 시험만 치려면 이것만 알아도 돼. 근데 이제 좀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그 문법 강의 참고로 가정법이 7강에 있고 그 조동사 이전 시를 표현하는 거 6강에 있으니까 참고하면 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 이 구조화된 형태는 뭐냐면 if 절에는 had pp가 오고 주 절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쓰는 건 똑같은데 과거에 대한 가정이라서 한 시제 더 이전을 써야 된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를 쓰는 게 특징. 끝. 자. 그래. 뭐, 예문 하나만 바꿔볼게. 만약 그녀가 가졌더라면, 가지고 있다면, flying carpet을, 그녀는 여행할 수 있을 텐데,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를. 자, 이거를, 실제로는 flying carpet이 있어, 없어? 없어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없다겠지, 그지? 그래서, 가정으로 과거니까 원래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그녀는 마법 컬펫이, 플라잉 컬펫이 없어서 and she doesn't have a flying carpet. 그녀는 과거, 가정법 과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현재로서 갈 수가 없다. 여행할 수 없다. She can't travel all over the world. 그니까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한 거야. 자, 의문사, 투부 정사. 뭐, 여기다 그냥 바로 해석을 쓸게. 의문사, 뭐뭐인지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요거, 바꿔 쓰는 것도 얘기했네. 요거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필기할 게 없어. 그냥 해석 써주고, 요거로 바꿀 수 있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 우리는 어떻게 악보를 보는지 모르는. 그래서 아, 참고로 의문사 투부정사를 이거를 명사전 용법이라고 필기하기도 하거든. 투부정사의 명사전 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료 오겠지. 보다시피 목적어자료는 명사전 용법. 우리는 몰랐다. 어떻게 음악을 읽는지. 나는 말했다. 그에게 언제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지. 직접 목적어. 알렉스는 알아냈다. 어디서 책을 살 건지. 목적어 자료는 명사전 문법. 간단하지? 자, 문법은 이렇게 간단하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어. 자, listen. 안녕 보라야, 환영한다. 우리 락 밴드에 온 거를 어디 온 거를 환영한다 할때 투가 쓴 투가 들어간다는 거. 고마워. 나는 기대하고 있어. 엄청나게 고대하고 있어.
연주하는 것을 콘서트에서 너와 함께 따로따로 봐주면 되겠지. 자, 아주 중요한 문법. to 다음에 ing가 오는 거. 시험에 거의 항상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뭐뭐 하는 것을 고대하다. 그래서 이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즉 동명사가 와줘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excite도 항상 exciting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그 감정 동사의 분사 형태, 분사 챕터. 그래서 배울 수 있는데, 참고로, excite라는 원형이 흥분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흥분하게 하다. 흥분하게 하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하게 한게 아니라 우리가 흥분하게 된 거라서 과거분사 쓴다는 거지. 그치? 우리는 흥분하게 되었어. 왜? 가져서 뭐를? 새로운 기타 연주자를. 잘 됐네. 금요일에 보자. on 쓰는 거. 뭘 읽고 있냐? 나는 읽고 있다. 책을. 베이스볼 플레이어에 대한. 짐 아보트라는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법을 잠깐 얘기할게. 자, player, 명사, named,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상관없어. 지금은 과거 분사긴 한데,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항상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볼수 있다. 그치? 지금 같은 경우는 who is named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 의역하면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이렇게 되겠지. 그 남자 말하는 거냐? 어떤 남자? 태어난 남자. 어떻게 태어난 남자? 오른손이 없이, 이렇게 되겠지. 형용사절 주격관계대명사. 맞아. 그는 노력했어.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심지어 병렬구조 우승했어. 자, 상이 뒤에 나왔으니까는 얻었어, 획득했어. 이게 좀더 자연스럽겠지. MVP 상을 얻었어. 맞아. 그 이야기는 만들어졌어. 영화로. 그 인투에다가 별표하고 이 be made.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A, B, made of B. from도 가능하고 하면 A는 수동이니까 당연히, 아이고, 수동이니까 당연히 만들어지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A는 결과물이 되고, B는 재료가 되지. 그 가끔 어떤 학교에서는 of와 from의 차이를 얘기하기도 할 거야. 요즘에는 구분 없이 쓰긴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치는 배추로 만들어졌다. 이때 be made of나 from을 쓰는데, 요 into는 정반대야. 해석으로는 뭐뭐로 만들어졌다는데, 여기서는 얘가 재료가 되고 이 뒤에 오는 게 결과물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시험에 많이 나와, 이것도. 그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어. 나는 볼 거야, 그 영화를. 이번 주 토요일에. 원래 요일 앞에는 on 쓰잖아, 그지? 근데 this 같은 거 있으면 on 안 쓰는 것도 특징이야. 정말이냐? 제목이 뭐냐? Our Hero야. 나는 정말로 기대하고 있어. 아까 했던 거, to 다음에 ing 쓰는 거 반드시 외워주고, 같이 가도 될까? 당연하지. 토요일에 보자. 이번에는 또 on 썼지, 그지? on this 때문에 안 쓰고, 원래는 써야 되고. 다음 페이지. 자, 민호야, 너는 끝냈니? 수학 숙제를. 아직이야. 맞스, 수학은 어려워. 맞아, 하지만 재미있지. 이거 마찬가지야. interested가 아니라는 거. 왜 그렇다고?
interest가 원 뜻이 누구누구를 흥미롭게 하다거든. 그래서 수학은 흥미롭게 하지 않아. 수학은 흥미롭게 되지 않아. 이렇게 구분해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너 나를 도와줄래? 뭐뭐 하도록. Help 사람 with 어떤 일. 나름 수거 같은 거니까 기억을 해주고. I'd love to 할때 the love가 want야.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가 잘 어울리지. 나는 그러고 싶어. 요 to 뒤에 생략됐겠지? Help you겠지 뭐. Help you with 어쩌고저쩌고 다 생략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But I can't help you with your math homework. 생략되어 있는 거. 왜냐? I have to take care of my brother. 내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Care for, look after. After. 돌보다. 자, 그 다음. 알렉스야, 나는 참여할 거다. 싱잉 콘테스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ext가 있기 때문에 on이 없다는 거. 참여하다. participate in. 잘 됐네, 수민아. 너는 알고 있지? 어떻게 기타 치는지. 주요 문법이지, 그지? 그렇지. 그래서 기타 치다 할때더 쓰는 것도 한번더 기억해주고. 그리고 이거 부가의 문문 할때 이제 앞에 걸 받아가지고 바꿔 쓰는 것도 오랜만에 긍정문이니까 부정으로 돈추라고 할수 있다는 거. 알지? 나는 연주했어. 기타를 3년 동안. 현재 완료. for 있으면 계속 뭐뭐 해왔다. 잘 됐네. 연주할 수 있냐? 기타를 내가 컨테스트에서 노래하는 동안.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아까 얘기했어. 원트 대신 쓰인 거고 생략됐다는 거. 요거겠지? I'd love to play the guitar. 여기 생략돼 있겠지 뭐. But I can't play the guitar. 나는 손을 다쳤어. 이거 과거겠지? My, 이미 yesterday가 있으니까 더더욱 당연히 과거야. 체육 수업에. I'm sorry to hear that 또 많이 봤지? 안 됐구나. 직역하면 유감이다. 그 소식을 들어서. 뭐, 하지만 나는 갈 거야. 널 응원하게. 나는 갈 거야. 완문이지. 완문이니까 부사적 용법. 뭐뭐 위해. 안녕, 토니야. 뭐할 거니? 이번 주말에. 아까 본 것처럼, this가 있을 때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나는 볼 거야. 뮤지컬, 빌리 엘리엇을. 빌리 엘리엇, 뭐에 대한 거니? What is it about? 통째로 기억해주고. 그것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야. 형용사절. 유명한 댄서가 된 남자아이. Look forward to, ing.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재미있게 들리는구나. 재미있게 하는 PP 형태 아닌 것도 항상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묻는 것도 늘 조심해야 돼. 주연이 누구니? 제이슨 김이야. 그는 훌륭한 댄서야. 그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액터야. 나는 보았어. 그의 뮤지컬을 작년에. 역시 전치사 안 쓰고 last year. 그러니 너 원하니 나와 합류하기를.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역시 생략된 거 뭐라고? 나는 원해. 이거 우들러브야, 우들러브. 헤드러브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써줄게. 뭐 하기를? join you 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join you 할수 없다. 봉사활동이 있거든, 이번 주말에. 전치사 안 쓴다는 거 기억해주고. 다음번에 같이 가자. 그래서 뭐 회화는
문법이 5가는 그래도 나름 문법이 있는데 다 반복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 자, 본문 들어갈게. 기쁨의 눈물. 복수동사지, 그지? 자, 이거 joy에다 맞춰가지고 is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전치사구기 때문에 여기다 맞춰서 복수동사.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나의 뺨으로. 나는 매우 기쁘고. 자, 또 나오네. 오, 왠지 감정동사의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문법 한 번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나오네. thrilled도 역시 감정동사고 누구누구를 흥분하게 하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 나는 흥분하게 했다가 아니라 나는 흥분하게 되었다라서 과거분사. 오늘 여러 번 나왔지? 만약 내가 새라면 나는 날아갈 것이다. 자, 가정법 과거는 원래는 뭐였다? 현재였다. 나는 새가 아니라서. As I am not a bird, I 그 wouldn't는 will not도 괜찮고 don't도 괜찮아. I will not fly. 돈트로 바꿀 수도 있어. I don't fly.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자, the other members in my orchestra. 여기다 맞춘 거야, 복수동사. 안고 있다, 서로를.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서로, 서로. 참고로. 자, 이것도 역시 구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써줄게. Each other도 서로라는 뜻이 있는데 얘네들은 둘이서 서로를 나타낼 때, one another은 셋 이상일 때 나타내는 표현, 서로를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이 the other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와. 이 부분도 꼭 외워야 돼. The other 복수명사는 나머지 전부다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의 콘서트는 막 끝났다. 현재 완료에 just가 있으면 완료적 용법. 문장 새로 시작한 얘기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 있고 병렬이야. 서 있고 주고 있다. 우리에게 박수를. 뭐 이것도 외워두자. 박수. Give us big hand. 자, none 그러면 부정문이지. 우리 중 누구도 뭐뭐 않다. 부정문을 해석해야 돼. 우리 중에 누구도 이상하지 않았다. 뭐를? 이 날이 올 것을. 명사절이지. 그것은 오랜 여행이었다. 다음. 내 이름은 앤드리아고 나는 바이올리니스트이다. 리사이클드 오케스트라에서. 별거 없어. 왜 그것은 수동태. 이거 수동태인데 의문문. 의문문 수동태는 어려워. 이건 일단은 외우고 반드시 외워야 돼. 왜 그것은 우리 오케스트라는 왜 불릴까? Recycled Orchestra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 능동으로 고쳐 쓰시오 하면 어려워. 이거는 시험 내기 되게 좋은 문장인 것 같아. 그 능동으로 바꾸자 이렇게 할 때 그냥 외워서 바꿔도 괜찮은데 좀 조심스럽게 하려면 3단계를 거치면 딱 좋아. 일단은 얘를 그 이 의문문을 평소문으로 바꾸는 거야. 1단계. 의문문을 평소문으로. 자리가 날지 모르겠네. It is called the
recycled orchestra. 그 다음에 why는 의문부사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아무 때나 와도 괜찮아. 이런 이유로 이것은 recycled orchestra라고 불린다. 자, 그 다음에 이 평소문을 능동형으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뭐 원래는 by가 생략돼 있었겠지, 그지? by people 여기 생략돼 있어가지고 이걸 고치면 people call 목적어, 알지? It the recycled orchestra 이런 이유로 Y는 아직 있어. 그 다음에 이 능동태를 빼먹었네. 능동태를 다시 의문문으로 고치면 돼. 그럼 아까 아껴놨던 Y를 이제 써야 돼. Why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니까는 두가 필요하고 주어가 오면 되겠지? People 동사원형 call it the recycle orchestra. 자,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하면 뭐라 그럴까? 좀 안전하게 할수 있어. 근데 이 3단계가 더 복잡하다. 그럼 뭐 결과만 외워도 되고. 어쨌든 이게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요거 바꾸는 거는 그 수동태 의문문을 능동태로 바꾸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틀리기도 아주 쉬운 문장이니까 반드시 외워둬야 돼. 자, 그것은 왜냐하면 통째로 왜냐하면이라고 봐도 돼. It is why가 아니라는 거. It's why가 아니라는 거. 우리 뮤지컬 악기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Be made of. 앞에 게 결과물, 뒤에 게 재료. Landfill. 소각장에서 나온 물건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지? It's because, it's why. That's why, that's because. 요거, 뭐라 그럴까? 요거 헷갈릴 수 있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미리 하나 써줄게. 뭐, it's가 됐든, that's가 됐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That's why, 그러면, 통째로, 그래서라고 배우면 돼. 그리고, That's because라고 하면 통째로 왜냐하면이라고. 그럼 이제 그래서니까 뒤에는 결과가 나올 거고. That's because는 왜냐하면이니까 뒤에는 이유가 나오겠지. 뭐 뻔한 소리 같지만 한번 정리해 두고 들어가면 시험 칠때안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기억을 해. That's why는 그래서고 뒤에는 결과가 온다. That's because는 왜냐하면이고 그래서 뒤에는 이유가 온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알려져 있다. 뭐로? Landfill Harmonic Orchestra로. Be known as도, be known도 be made처럼 뭐가 많아. 잠깐만 정리를 할게. Be known as 뒤에는 코칭, 타이틀. 이 와서 모모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다. 해석은 비슷한데 또 전혀 다른 애가 뭐냐면 be known for야. 근데 뒤에는 업적 같은 게 있어. 유명한 이유. 이런 해석은 모모로 알려지다 똑같아. 근데 정확하게 이때 for은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이유야, 이유. 뭐뭐라는 이유로.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가지고 be famous for이다 for로 바꿀 수 있다 요렇게도 알고 있지. 그래서 얘는 좀 바꿔서 의역하자면 뭐뭐로 유명하다라고도 역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조금 다 전혀 다른 뜻이야. be known to는 명백하지 뭐. 보통 어떤 사람들, 집단들,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이건 뭐 명백하게 다른 거야. 어쨌든 구분해야 한다는 것 정도 기억하면 돼. 우리 중 대부분은 카투라 출신이다. 이거 어디냐? 스몰 타운 파라구아인. 파라과이겠지? 파라과이인. 있다. 거대한 매립지가 우리 마을에.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말한다. 타동사, 목적어, 명사절. 말하는 내용은 뭐다? 카투라 그 자체로 거대한 매립지이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쓰레기 매립지라는 거야. 참고로 오랜만에 나왔네. 제기대명사. 주어 바로 뒤에 오거나 문장 맨 끝에 오면 강조용법. 생략 가능.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다. 없었다. 뭐가? 희망과 꿈이, 우리 마을에는.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했다. 그, 이런 연결어, 정확하게는 접속부사는 맨 앞으로 빼서 해석하면 더 좋아. 하지만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했다. 완문 뒤에 오는 왼절, 부사절이겠지, 그지? 해석은 뭐뭐 할 때. 우리가 파비오 차베즈를 만났을 때. 파비오는 환경 교육가였고 음악가였다. 그는 원했다 가르치기를 우리에게 음악을.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오직 몇 개의 악기들만 있었다. 전체 마을에. 그래서 이거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little or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인거 countable, uncountable 셀 수 있는 이라서 a few. 자, 요것도 수거지. cannot afford to 뭐뭐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우리는 능력이 없었다. 새로운 wants 요거 얘기하는 거야. 악기를 살 능력, 돈이 없었다. 하지만 파비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말한 내용 명사절이겠지, 그지? 목적어 자리어는 명사절.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악기들을 뭐로? 물건들로. 어떤 물건? 매립지에서 나온 유능한 어떤 남자. 아까 나왔던 거야.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Who is named? 시즌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워즈로 해도 되겠다. 어쨌든 주간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게 포인트야. 는 put 할 수 있었다. 그의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의역하면 실행할 수 있었다겠지?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었다. 수고로 외워두고. 그는 만들었다 바이올린을 오래된 드럼으로. 그는 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가졌다. 아까 the other 복수명사 나왔었지. 그래서 이 주요 문법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반복되는 걸로 봐서 출제 확률이 높은 단어야. 그래서 another은 또 다른 무언가. 마지막 거가 아닌 거야. 마지막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 아무도 몰랐다.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는지,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료는 명사적 용법. 우리는 심지어 몰랐다. 어떻게 악보를 읽는지도 똑같아. 파비오는 가르쳤다. 우리에게. 우리를 낫겠다. 여기서는 우리를. 엄청난 인내심으로. 한 단계씩 우리는 만들기 시작했다. 몇몇 소리들을 우리 악기로. 자, 이때 썸은 여기 S 셀수 있는 이니까 아까 나왔던 a few로 바꿀 수 있겠지. 우리는 여전히 기억한다. 첫 번째 음악을 piece of music 그러면 이제 악보라고 봐도 돼. 서서 앞에 더가 오고 어떤 음악 우리가 연주했던.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하는. 그것은 매우 짧고, 자, 그것이 요거겠지? 이 음악은 매우 짧았고, 병렬, 보어, 보어. 자, 이 mostly가 은근 헷갈리니까 좀 짚고 넘어가자. mostly는 부사로서 주로라는 뜻. almost는 똑같이 부사긴 한데 거의라는 뜻이고, 뭐 거의를 넣어도 될것 같잖아. 근데 얘 뒤에는 주로 수량형용사가. 예를 들어서 almost everything 이런 식으로. 모스틀리 자리라는 거 기억해주고. 하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최상급. 앞에 더 오는 거 우리에게. 우리는 느꼈다. 약간의 자, 새로운 희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모였다. 우리는 모였다. 완문이지. 그래서 부사적 용법 연습하기 위해. 어느 날 파비오가 우리에게 말했다. 몇 가지 엄청난 소식을인데, 뉴스는 이거 조심해야 돼. S가 있지만 셀수 없느냐? 그러면 여기서 some은 a little로 바꾸겠지. a few가 아니라. 우리는 가질 것이었다. 콘서트를. 진짜 콘서트를.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있다. 수백 명의 사람 앞에. Hundreds of. 수백 명이고 반드시 S가 필요하다는 거. 그들은 사랑한다. 우리 음악을. 전 세계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내주었다. 세계는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send back 뮤직, 음악을 다시 돌려보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 같은 거지. 우리가 받은 건 쓰레기밖에 없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것으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이거 사과에도 했던 것처럼 이어 동사야. send music back 가능하고 send it back도 가능하지만 send back is은 안 된다는 거. 이어 동사 문법. 자, 이렇게 해서 5과도 끝났고, 문법 배운 거대로 문제 풀고 필기하고 직독직해는 쌤이 다 쓰진 않았지만 말로 했으니까 직독직해까지 써오는 걸로 숙제가 됐고.
되겠습니다. 여기까지.